특검단 앞으로! 반갑습니다. 국민 특검단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중화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 새벽 드디어 저 서훈이란 놈이 구속됐습니다! 저 서훈이 어떤 놈입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놈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국민이 아직도 절반이 넘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윗대가리가 바로 저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 문재인은 우리 국민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 국민이 죽을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서해 공무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구조 지시를 안 해서 그 공무원을 죽게 만들었고 그게 바로 직무유기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 것입니다. 저 문재인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USB 간첩죄도 서울중앙지검에서 3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올해 크리스마스를 마지막 기점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문재인과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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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방금 구중화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새벽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맞습니다. 구속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희 통일당이 이미 고발했습니다. 군사정부 통합정부 처리체계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는데 드디어 구속됐는데 서훈이가 깃털입니까? 몸통입니까? 깃털입니다. 깃털. 몸통.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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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드디어 조국에 대해서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5년형이 구형됐는데 조국이 해먹은 것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개와 맞바꾼 문재인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조국이 죄가 높습니까? 대한민국을 개와 바꿔버린 다음에 개버린 놈이 더 나쁜 놈입니까? 개버린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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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국민특검단 유성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민주노총 때문에 아주 죽겠죠? 이제 쓸어버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쟁을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뒤에서 총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 앉아있는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자, 오세훈은 정치파업이라고 민노총하고 타협 안 한다고 지 입으로 떠들고 난 지 12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민노총에게 완전히 백기 투항했습니다. 이런 자를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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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공범 민주당과 민노총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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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